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곽채웅 씨 맞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입사한 지 3일째 되는 것 같던데 힘들 거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한데? 두 달청이 뭘 두 달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기억이 안 돼 있는데? 네? 잘 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아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인데 뭐. 제가 오늘 360도 달라지게 해드릴게요. 360도면 제자리 아닌가요? 넌 나만 믿고 따라와요. 응? 조달청. 왜 뭐가 떠오르지? 그야 나라 장터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네.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혼잣말 하시던 거지? 맞아요. 나라 장터. 조달 업무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왜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나요? 책상, 의자, 도로, 시스템까지 정보기관 물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공공행정에 조달청이 있지. 공공건물 시설공사 공사 계약 후 조달청이 국유부동산과 정부물품관리까지 자원파동에 대비하는 원자재 비축사업도 있죠. 국제상황에 따라 풀고 모으고 풀고 모으고 원자재 파동에 대비하며 중소기업 보호하죠. 조달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입찰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모든 조달 과정을 공정하게 공정하게 나라 살림 책임지고 나라 창고 채워가는 73년 역사의 국가조달 전문기관 조달청청청! 아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데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조달청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좋아! 아주 좋아! 조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든 쪼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곽채웅 씨, 재밌는데요?